복음의 여왕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지민입니다. 저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해모임을 만나면서 제가 건강해지고 해서 해모임을 제품을 알아보다가 회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품에 하나하나의 제품마다 반해서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미용업이 제가 저의 천직이라 생각을 하고 평생 미용업만 하다가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품들 많은 제품들 중에서 다 좋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평생 했던 헤어 제품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래도 더 좀 자신 있고 자신감 있고 세부적으로 성분 같은 것들까지도 제가 좀 자신 있어서 소비자들 만났을 때도 많이 권할 때 좀 유리한 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품을 인텐시브 헤어 리페어 세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도 PP 자료가 USB에 담아왔는데 그게 여기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로 돼서 일단은 저희 사이트 같은 데에서 총 동원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성진 국장님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제가 또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 헤어 제품들은 제가 쭉 아니까 제 아는 저 노하우의 방출을 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져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결이 물미역 같은 머릿결이 되기를 다들 원하시죠? 네, 맞아요. 물미역 같은 머릿결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머릿결인데요. 우리가 모발 손상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손으로 머릿결을 훑었을 때 이 마찰력에 의해서 부드럽게 잘 내려갈 때 이런 제품을 썼을 때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지고 또 미간상으로 우리가 머릿결을 끝을 봤을 때에 머리끝 모발이 갈라진 정도가 개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좋아졌다. 이 제품 완전 좋아라고 얘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간상으로 또 봤을 때에 이 샴푸가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도 정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거 눈으로 우리가 미간상으로 측정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윤기가 흐른다. 뭐 윤기가 흘러서 진짜 말 그대로 흐르는 물미역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제품 썼을 때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개선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인텐시브 프로틴 이 샴푸에 들어있는 우리만의 기술인 CMC 코드가 해결해 준다라는 화면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런 거죠. 요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모발을 큰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을 때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 샴푸를 쓰게 되면 요 동그라미 요게 얘네들이 착착착착 붙게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붙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상태가 좀 다르게 보이죠. 단백질이 잘 침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처럼 막 그 끝에만 우리가 눈으로 봐도 꺼지러 보이는데 여기는 좀 느슨해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MC 코드에 우리의 우리만의 그 기술이 아주 효과가 좋다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이게 사이트에 지금 다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이 부분으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CMC 코드 이 단백질 어떤 단백질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다섯 가지의 곡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단백질을 CMC를 구성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베타인. 이게 지금 다른 화면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증상을 우리가 일의 사용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발 거칠기 사용 전과 후 이 마디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훑어내렸을 때 개선도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모발 끝의 갈라짐도 그리고 이 단백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사용 전에와 사용 후에 이 샴푸 폭탄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샴푸를 사용한 후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척도를 사진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하고 같은 거죠. 마찰력의 개선도를 그래프로 표시된 거고 이거는 단백질이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에 눈으로 미관상으로 보이는 윤기 개선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우리 인텐시브 프로틴 샴푸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단백질이 28,000 ppm이라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베타인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 제가 일명 폭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폭탄 단백질 트리트먼트에는 CMC 코드에 단백질이 무려 45%인 45만 ppm 아미노산 펩타이드 베타인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여기 세트에 들어있는 우리 실크 프로틴 폭탄 단백질 에센스라고 하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앰플 에센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마지막 단계에 쓰는 에센스예요. 얘는 단백질이 그래서 8만 ppm이 들어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데에서 이 부분이에요. 단백질은 이제 저분자의 단백질로 큐티클 사이사이에 침투가 잘 돼야 되는 그런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8종류의 모발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그런 게 18가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에 윤기를 전달하는 펩타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곱슬머리 같은 경우 더 부스스하고 그러죠. 그런 걸 찰랑거리게 해주는 베타인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셨던 앞에 부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발 손상도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확연하게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저분자의 식물성 단백질이 얼마만큼 착 붙어 있는지 내부까지 침투가 되어 있는지는 사용을 하고 했을 때 요게 사용한 모습이고요. 초록 색깔이 그리고 세정을 하고 헹궈냈을 때에 모발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백질 샴푸를 아무리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샴푸라 해도 세정을 하고 나면 많이들 세정한 물에서 세정함과 의해서 이게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샴푸는 이 폭탄 단백질 샴푸는 이렇게 세정 후에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붙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CMC 특유의 그 우리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폭탄 단백질은 어느 분들이 쓰느냐? 보통 극손상된 모발 우리 요즘에 고데기 많이 쓰잖아요. 아이로 많이 쓰죠. 파마나 염색 자주 하고 그리고 정말 뻣뻣해가지고 빛이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건조한 모발 이런 분들이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폭탄 단백질 샴푸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도포했을 때에 모발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샴푸가 아니라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지금 제가 제품 갖고 왔는데 이게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액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상 형태가 모발에 발랐을 때에 이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는 거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다른 트리트먼트하고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더 저기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들어있는 트리트먼트고요. 마이크가 들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들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내부의 뚜껑을 열어서 이 위에 안에 들어있는 이 또 뚜껑이 있는데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꽉 잠그시고 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돌려주시면 제가 힘이 딸립니다. 아,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열려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일단은 머리에 여기서 실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일단 담아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 트리트먼트가 이 물을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얘가 이렇게 액상형, 이게 이 액상 형태가 이렇게 물과 만나면서 이게 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 제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젤 형태로 바뀌면서 이게 온열 효과가 또 납니다. 얘가 모발에 닿았을 때는 지금 제가 그냥 미온수, 그냥 미온수도 아닌 찬물로 했거든요. 찬물로 했는데 우리 모발은 미온수로 하시는 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저는 미온수 아닌 찬물로 했는데 얘가 그래서 이렇게 좀 둘 엉키고 있긴 하지만 미온수로 했을 때는 얘가 더 엉켜서 젤 형태를 바뀌고요. 그리고서 얘를 모발에 직접 발라서 도포를 할 때에는 이게 모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양치하는 동안 시간, 보통 우리가 양치를 보통 한 2분 정도 하시나요? 그 정도 할 때 한 2분? 보통 이거는 샴푸 끝나고 나서 이 트리트먼트를 모발에 발랐을 때에 양치하는, 바르고 나서 양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고 양치하는 동안에 놔두시게 되면 얘가 모발을 만나서 물과 만나면서 젤 형태를 바뀌면서 온열 효과가 나면서 얘가 미지근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발에 이렇게 이 온열 효과는 그러면서 머리 모발에 침투가 따뜻해지면서 침투가 더 잘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도가 쉽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특히나 여기서 또 참고를 하실 거는 겨울 되면 얘가 또 이게 굳습니다. 많이 굳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찬 온도에 따라서 얘가 이 액상 생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좀 굳는 같은, 굳는 느낌, 젤 같은 느낌? 지금 여기서는 물이 만나서 젤 형태로 바뀐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이 맑은 물이 약간 걸쭉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온도가 춥게 되면 얘가 그런 형태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변질됐다, 제품이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소비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온도 차이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반품 안 들어옵니다. 그렇고 다음 장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다음 장 됐고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 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가 식물성 유래 단백질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쌀 단백질, 보리 단백질, 귀리 단백질, 콩 단백질, 감자 단백질로 식물성 다섯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수성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게 우리 모발 상태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좀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 우리 단백질 CMC는 침투를, 단백질이 침투가 해서 쫙 붙어서 세정 후에도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그런 CMC의 그런 기술이 이렇게 머리결을 봤을 때에 극손상 머리는 머리가 이렇게 물방울이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 버려요. 건강모는 위에 물방울이 그냥 위에 맺히죠. 근데 이렇게 우리 폭탄 단백질 샴푸 후에는 이렇게 거칠어지고 모발이 상해 있는 머리도 이 단백질 침투가 착상에 잘 되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이 위에 건강모처럼 이렇게 위에 물방울이 그냥 앉습니다. 미간상으로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또 하나의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폭탄 단백질 샴푸 트리트먼트에는 우리가 극선상 모발은 거의가 완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원래가 극손상 모발일수록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모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손상되어 있는 머리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폭탄 단백질이기 때문에 손상된 머리를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약산성 폼롤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 제품이 그러니까 pH 밸런스를 극손상된 거는 강한 알칼리 쪽으로 가는 걸 약 알칼리성으로 오게끔 이 포뮬러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까 CMC 코드의 특징과 이 특징이 이 제품의 두 가지 제일 기억해 주셔야 될 특징입니다. 그리고 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귀한 향이라고 해서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그 이은영 이사님이 말씀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격도 비싸지만 또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쉽게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나는 향이 아니죠. 그런 비싸고 고귀한 그런 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샴푸는 똑같이 이렇게 미온수를 해주는 게 모발은 가장 모발 건강상은 좋고요. 지금 특징 말씀 다 드린 거 샴푸에는 45% 45만 ppm의 폭탄 단백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특가 성분 말씀 아까 드린 거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나면 그 모발에 침투되어 있는 효과를 미관상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사용 전에는 이랬고요. 우리 폭탄 단백질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나서 1시간, 24시간에 단백질 남아있는데 1시간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남아있고 24시간 후에도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착상된 게 붙어있는 모발에 단백질 붙어있는 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아주 사진으로 나타난 이 모양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거를 이 사진은 소비자분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미관상으로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소비자들한테는 이해도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긴 머리에다가 얘를 트리트먼트를 그냥 바로 도포를 하면 되는데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타서 이렇게 하시면 짧은 머리도 이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와서 보여드린 거고요. 짧은 머리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 헤어 폭탄 단백질 에센스인데요. 여기에도 8만 ppm이 들어있죠. 이거는 이걸로 만약에 사용을 2주 동안 했을 때 단백질 침투가 잠깐만요. 1670%나 단백질이 침투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옛날에 썼던 무스 타입 있죠. 무스도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스기만 한 거고 얘는 이렇게 단백질을 직접 무스 타입 된 거를 침투를 시키는 바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발 얘도 거칠기 갈라짐 이런 거 거칠기 이런 게 2주 후에 이런 변화들이 미관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씻어낼 필요 없이 수시로 이거는 바를 수가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보시게 됐지만 원래가 그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게 되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 샴푸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중 제품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넣었다고 하면서 비싸게 팔죠.
좀 이따 제가 뭐 다른 것도 사진은 혹시 몰라서 찍어놨는데 그 자료만 여기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쿠팡에서 이 박준 거라든지 어디 샴푸에서 비싼 거 몇십만 원 하는 폭탄 단백질이라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자료 담았지만 그것만 자른 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근데 세정력이 단백질이 많게 되면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못 넣고 요만큼 넣고 비싸게들 팔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폭탄 단백질 샴푸 트리트먼트인데도 우리는 세정력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니까 그거는 기억해 두셔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그거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샴푸가 18,800, 6,600pb, 트리트먼트는 15,300에 6,600pb, 그리고 그 폭탄 헤어 에센스라는 그거는 13,800원에 4,900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했을 때는 45,500에 22,800p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죠? 다음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네,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쿠팡에서 했던 거 저기 뭐야 조사했던 건데 이게 13만 얼마에 파는 제품이었거든요. 타 제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폭탄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잘라져서 지금 죄송하지만 밑에 것만 보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보니까 10ppm이라고 되고 지금 되어 있죠. 10ppm에 샴푸에는 10ppm이라고 되어 있고 트리트먼트에 이 제품의 트리트먼트에는 단백질이 10pp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박준에서 파는 샴푸와 트리트먼트인데 이제 박준에서 파는 그 트리트먼트 폭탄 단백질이라고 했지만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무슨 무슨 콜라겐 해가지고 12,000ppm이라면 돼있지 폭탄 단백질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슨 무슨 그냥 이름 자기네가 명시해놓고 그냥 무슨 무슨 콜라겐이라고 해놓기만 하고 이거는 없는데 얘는 가격을 거기서 박준에서 3만원대 그리고 샴푸는 7만원대에 팔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랑 가격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PP 준비되어 있던 거 원래 거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 좀 한번 틀어주세요. 생모단수 한 말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생모단수 보시면 자료 올려주세요. 올려줘 보세요. 그 침투 잘 되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더 올려주세요. 쭉쭉쭉쭉. 여긴 없네. 여긴 없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모단수가 우리 모발에, 두피에, 침투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여기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 우리가 이 생모단수가 일명 바르는 해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해모임에 들어있는 천근백작약 단계를 농축하고 발효해서 이 생모단수가 만들어졌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 생모단수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이렇게 뭐 바르고 해도 그냥 닦아버리고 나면 세정하면서 물에 의해서 그냥 흘러서 나가버리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 좋은 제품들을 어떻게 오래도록 유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발휘한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생모단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생모단수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침투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쓰게 되면 이 생모단수의 역할은 뭐예요? 모발근을 튼튼하게 하고 모발 굵기를 굵게 하는 그런 목적의 생모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모단수는 특히나 머릿결을 두꺼운 사람이 썼을 때 모발이 더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질문도 저는 받았었어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렇지만
그런 만약에 모발이 두꺼운 사람이 섰을 때 만약에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그 만약에 두꺼워진다면 이 제품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더 가는 모발이 섰을 때는 굵어지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그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소비자가 그런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얇고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 써주셔야 되고 헤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헤어 에센셜 오일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간단하게 시간도 됐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쫙 올려줘 보세요.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이 또 얼마나 좋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여긴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더 내려주세요. 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면 우리가 보습하면 그 유명한 그 오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일들 중에서 여섯 가지의 그 최고의 오일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헤어 에센셜 오일에. 정말 오일의 황제라고 하는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보다도 더 위에 등급이라 황금 오일이라고 하는 먹는 오일들 중에서도 황금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아르간 오일이. 근데 이 여섯 가지 오일이 들어간 우리 이 제품이 우리의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또 얘가 우리가 발랐을 때 머리에 발랐을 때 이 오일들이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랐을 때 얼마나 또 말하자면 떡진다라는 생각이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또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머리숱이 모발이 힘이 없고 머리가 뭐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 단백질 샴푸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헤어 트리트먼트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샘모 단수로 물기를 살짝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인데 하는 정도로 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샘모 단수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그 혈액순환을 위해서 머리 두피에 마사지를 하거나 두들겨주거나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우리 생모단수가 더 효과를 더 발휘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헤어 에센셜 이거는 머리 긴 사람도 마찬가지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을 손바닥에 두세 방울 떨어뜨리는 걸로 비벼서 머리 끝을 전체적으로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두피가 아닌 머릿결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랬거든요. 제 소비자들이 머리숱도 없고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더 떡지라고 머리 더 하얀 더 표면 보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걸 어떻게 바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드라이로 찬바람 있죠? 찬바람으로 드라이를 말려주는 식으로 해서 머리 전체적으로 드라이로 말려줘라. 살짝만. 그런 다음에 머리를 매만지면 오히려 이렇게 떡질 것 같은 헤어 에센셜 오일이 우리의 제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게 더 뽀송뽀송해지고 더 탄력이 더 붙고 윤기 나고 떡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찬바람으로 드라이기로 말렸을 때에 오히려 떡지는 게 아니라 더 볼륨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더 머리가 이 모발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데다가 머리숱도 없는 데다가 헤어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어떡하나 더 뭉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그 다음에 이 제품 말고도 우리 제품 헤어 제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소비자들한테 권할 때 이런 저런 이렇게 제품에 이어서 쓸 수 있는 제품의 이런 장점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그러한 단점들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지금 뭐 제가 꿀팁이지만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소비자분들도 제품이 그런가 하고 써보겠다라는 분들도 더 많으셨고 특히나 곱슬머리는 손상된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이 썼을 때 정말로 찰랑거리는 게 떡지지 않고 찰랑거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준비가 이렇게 제가 준비한
USB에 담아온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나름 제 그런 상식 갖고 있는 상식과 함께 우리 자료 올라와 있는 상태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에 우리의 제품의 특징, 장점,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그러고 났을 때에 이런 장점, 단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제품 제일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게 제품 애용이라고 하잖아요. 전 제품 애용, 100% 제품 애용 그걸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집에서도 써보고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물 타입인지 얘가 쓰니까 따뜻해지는지 미열 스스로 자체에서 미열이 발생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이런 노하우 같은 거 내가 써봤던 이런 느낌들을 전달하기가 쉽기 때문에 100% 제품 애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짧은 지식과 함께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는 제가 준비한 제품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더 많은 정보 전달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